한화이글스가 어제 NC에게 1대 16으로 패하며 1무 1패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4일 한화는 6이닝 8삼진을 잡아낸 선발 류현진과 김태현의 3점 홈런, 안치홍의 홈런으로 분전했지만 5대5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치러진 15일 경기에서는 NC에 무려 20피 안타를 허용하며 7회 말 강우 콜드로 1대 16 완패하고 말았습니다. 한화이글스는 올 시즌 42경기에서 16승 1무 25패, 리그 9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한편 CNB 스포츠 중계석에서는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이 1일 게스트로 참여해 시청자와 소통하고 대전 교육 정책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프로야구의 열기가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께서 더욱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우리 한화 이글스 팀이 더 멋진 경기를 보여주리라 기대합니다. 오늘 1일 캐스터를 통해서 야구팬 여러분, 그리고 대전 시민들과 뜻깊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CNB 대전방송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대전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